얼마 전 샘 스미스의 4집이 나왔습니다. 1집 때랑 비교하면 참 많이 변했죠? 1집 때만 해도 샘은 자신이 퀴어임을 잘 드러내지 않았어요. 동성애자로서 이성애자를 사랑한 경험이 있었지만 그 경험을 누구나 공감할 수 있게 짝사랑의 슬픔이란 아주 보편적인 얘기로 풀어냈습니다. 그 결과 1집은 초대박을 쳤죠. 모두가 제 노래를 따라 부르길 원했어요. 제 첫 앨범이 모두에게 통하길 바랬죠. 제가 섹슈얼리티를 밝히기 두려워한 이유입니다. 근데 샘은 1집의 성공이 좋으면서도 마음 한 구석엔 아쉬움이 남았대요. 그래서 2집부턴 대중이 불편해 해도 좋으니 내 얘기를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힘이란 곡에서 자긴 남자를 좋아한다고 밝히죠. 이렇듯 2집으로 자신의 성지향성을 고백했다면 3집에선 성정체성을 찾는 여정이 이어져요. 어느 순간 자기가 남자도 여자도 아닌 것 같더래요. 결국 고민 끝에 스스로를 논바이너리로 규정하고 컬러풀한 의상과 함께 얼굴엔 화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에도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하죠. 주변 사람들은 이런 샘을 이해하지 못했고 샘은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해요. 4집은 이런 상황 속에 탄생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제대로 들여다보고 그런 나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앨범이에요. 그래서 앨범 커버를 보면 새로 찍은 여권 사진 같잖아요.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열겠다는 그런 결심이 느껴지죠. 그리고 이에 맞게 가사나 사운드에 변화를 준 것도 인상적입니다. 더 이상 자책하는 가사는 안 보이고 자신을 사랑하고 격려해주는 가사로 가득해요. 내가 나임을 축하하는 시간인 만큼 장르적으로도 댄스에 더 가까워졌고요. 오죽하면 이게 첫 앨범 같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제가 누군지 더 잘 알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미안해하지 않게 됐죠. 4집은 저의 이런 상태를 대변합니다. 샘은 더 이상 대중에게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겠대요. 앞으로는 이보다 더 멀리 갈 거라고 미래에 낼 음악은 라디오에서 들을 수 없을 거라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앨범 수록곡들 살펴볼게요. Baby, I am learning how to love me more. 앨범의 포문을 여는 첫 곡 Love Me More는 스스로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주란 곡이죠. 주제적으론 자기애보다 자기 수용에 더 가깝다 합니다. 나를 받아들여야 날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냐며 어떤 모습의 나라도 꼭 안아주지 않아요. You know God, you know leader, you know saint. 이어지는 No God은 자신을 신과 동일시하며 내 말이 다 맞다고 우기는 사람들에게 인간 사이엔 신도 없고 선생님도 없다고 외치는 곡입니다. 너가 아무리 잘 나간다 해도 넌 신이 아니라며 독선에 빠지는 걸 경계하라고 하네요. Having to lie, I feel is the saddest. 다음은 인터로드로 뉴욕 최초의 프라이드 행사를 보도한 한 앵커의 음성이 나옵니다. 동성애의 가장 슬픈 점은 주변에 거짓말을 해야 하는 거라 하는데 샘은 이를 통해 동성애자들의 아픔을 상기시켜요. 초반부터 앨범이 무작정 밝게만 들리는 걸 경계하려는 것 같습니다. Baby, 이어선 루즈유가 나오죠. 샘은 이 곡을 통해 퀴어 뮤지션들의 전매 특허인 슬픈 댄스곡 갭을 이어가려 해요. 이별의 슬픔을 더 이상 발라드가 아닌 댄스에 담아내기로 합니다. I'm not perfect, but I'm worth it. 그러다 다음 곡인 퍼펙트부터는 분위기가 살짝 바뀌어요. 난 완벽하진 않지만 그럴 가치가 있는 놈이란 말과 함께 야스를 암시하는 야식구리한 가사가 등장합니다. 스스로의 결함을 인정하면서도 나는 멋있다는 자아도취가 공존하는 곡이에요. 그리고 대망의 언홀리가 이어집니다. 언홀리는 아내 몰래 업소에 다니는 한 남자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곡인데요. 샘은 이 곡을 통해 쾌락과 더럽고 불쾌한 감정을 동시에 끌어내며 인간의 성욕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도입부의 거대한 성당에 들어온 듯한 웅장함은 곡의 언홀리한 가사와 더해져 이질적인 느낌을 안겨주고요. 피처링으로는 작년에 슬러팝이란 EP를 낸 트랜스젠더 킴 페트라스가 함께했습니다. Cause nobody taught you how to cry. 다음 곡인 How to Cry는 힘든 사랑을 했던 지난날에 대한 회고예요. 외로움과 공허함에 지친 날 토닥토닥 해주는 스스로에게 보내는 러브레터 같은 곡이라 합니다. I'm the dark, forever lonely, it's so sweet, so sweet. 자, 근데 방심은 금물이죠. 이어지는 식스샷을 통해 샘은 마침내 릴나스 X 영역에 들어서요. 식스샷은 남성 간의 애널섹스를 은유하는 곡으로 대중이 터부시하는 모습까지 드러내겠다는 샘의 결의가 돋보이는 곡입니다. 처음으로 쓴 제대로 된 섹스송이요. 이 곡을 통해 진정한 재열을 느꼈습니다. 김민 쌤이 평소 하고 팠던 댄스홀 장르의 곡인데요. 장르의 정수를 뽑기 위해 직접 자메이카까지 가서 작업했다 합니다. 곡에 계속 나오는 김미란 가사는 자신의 강렬한 성적 욕망을 의미한다 하네요. 이후 또 한 번의 인터로드가 등장합니다. 퀴어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연설과 영화 오즈의 마법사 속 대사가 쭉 이어져요.
그리고 다음 순서로 캘빈 해리스가 참여한 I'm Not Here To Make Friends가 나옵니다. 내가 샘 스미스라서, 유명인이라서 나와 친해지려는 이들이 너무 싫었대요. 자긴 이제 친구가 아닌 제대로 된 연인을 만날 거랍니다. 이 말은 즉 이제 가식적인 웃음 그만 짓고 진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과만 함께 하겠다는 뜻이겠죠. 이 곡의 제목은 이 앨범에 대한 저의 태도와 정신을 말해요. 이제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노력하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다음 곡인 글로리아에서 샘은 너도 너 자신으로 살라며 같은 퀴어들에게 힘을 북돋아줘요. 종교의식을 치르듯 신성한 느낌의 합창이 이어지는 곡이고, 그간 퀴어적 주제가 주로 하이퍼팝이나 댄스팝 속에 존재했던 걸 생각하면 굉장히 도발적인 시도라 느껴집니다. 앨범의 끝은 에드 시런이 장식하죠. 어느 날 에드가 샘한테 곡을 하나 보냈대요. 근데 샘은 곡을 받아서 작업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이걸 앨범에 넣을지 말지 고민이 컸답니다. 그럼에도 곡에 에드의 퀴어들을 향한 존중이 느껴져 결국 마지막 순서에 넣기로 결정을 했다네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자는 가사가 인상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만의 한 줄 평 남겨보겠습니다. 이번 4집은 마침내 샘이 행복해지기로 결심한 앨범이에요. 미움받을 용기를 갖고 이기적으로 살기로 결심한 앨범입니다. 그래서 후회하지 말고 앞만 보고 갔으면 좋겠네요. 분명히 앨범이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줄 겁니다. I think joy for me, I think joy for a lot of queer people is quite a dangerous place. You know, we're all masters of pain, and I think it's actually a really courageous act to step into the queer joy of it all. 구독을 통해 팝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 함께 나누시죠. 감사합니다.